옆사람 보시고 즐거운 저녁입니다. 네. 하루가 즐겁지만 또 일하고 퇴근해서 예, 주님의 또 전으로 오시는 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노동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이 즐겁지요? 네.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사실은 직장을 안 다니고 주회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볼 때는 최고로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직장 다니는 분들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안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분도 또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또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안 다님에도 또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야간을 다녔어요. 야간을 다녔는데 낮에 이제 일을 하고 저녁에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대학을 가라고 자꾸 직장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고3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야간이고 제가 또 이제 성적이 좀 좋아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대학교를 보내려고 계속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요 때문에 제가 회사를 몇 달 쉰 적이 있었어요. 몇 달 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내가 직장을 안 다니고 학교만 다니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은 학교 이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낮에 직장을 안 다니고 놀다가 저녁에 야간 고등학교 오는 친구들이 사실은 제 입장에서 제일 부러웠어요. 쟤네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부모님이 등록금 줘가지고 저렇게 낮에 놀다가 저녁에 공부하러 오나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항상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만 하면 진짜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제가 몇 개월 직장을 안 다녔는데 직장을 안 다녔더니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회사를 다닐 때는 친구들은 지금 막 공부하고 있겠지 하면서 회사에서도 항상 영어 단어 외우고 버스에서도 외우고 막 우체국 은행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항상 제가 영어 단어 외우고 제가 영어를 좋아했거든요. 항상 단어 외우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직장을 안 다녔더니요.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노는데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 직장을 안 다닌다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하고 직장을 다닌다 그래서 못하고 이게 아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직장생활을 안 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직장생활 안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직장을 다니는데 안 다니는 것처럼 또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맞벌이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맞벌이라고 있어요. 저희도 예전에는 낮에 전도하자 그러면 진짜 20명, 30명은 막 모여가지고 낮에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낮에 전도하자 그러면 한 10명이나 모이나 이래요. 왜냐면 다들 직장을 다니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가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전도할 텐데 기도할 텐데 하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집에 노는데도 예배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낮에 직장 다니고 저녁에 퇴근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성수, 토요일 날 뭐 식사 봉사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녁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내용이 이제 길어가지고요. 오늘 한 번에 못할 것 같고 제가 목요일까지 있으니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아멘. 아멘. 우리 용산 지성전에는 지금 회개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 성회를 월화수목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잠실 지성전에서 회개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 성회를 다음 주에는 또 잠실 지성전에서 한다고 아까 그 안디옥교회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잠실이 없더라도 용산이 없더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또 우리 믿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가고 또 한국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또 광주 안디옥교회가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제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또 이렇게 달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큰 교회 큰 그 한국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용산 지성전과 하나님 아버지 잠실 지성전에서 회개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성회를 이렇게 계속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성회를 열고 있사오니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 들이 이렇게 시간이 또 될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 축복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육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또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낮에도 설교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사야 61장도 성경 66권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주 진짜 좋아하는 이런 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 귀한 말씀을 전하시겠지요.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예배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예배가, 예배가 축복이다. 축복이다. 네, 오늘 제가 낮 예배 오기 전에 이렇게 숙소에서 하나님 오늘 낮 집회를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이다 그러셨어요.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예요. 우리 성령님은 항상 정확하시고 항상 확실하세요. 예배가 축복이라고 하시면 예배가 축복인 줄 믿고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유. 다 우리가 성령 받기 원하고 성령도 충만하기 원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받길 원해서 성령 받으라 찬송하고 막 성령 충만 얼마나 성령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러요. 막 성령님 오소서 계속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죠?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시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아서 뭐 하시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대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나 좋으라고 나 자랑하라고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뜻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뭘까요? 자, 네, 뭘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셔요.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세례 주시고 성령의 은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모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한 5%가 뭐 5% 정도가 부자라고 그러고 거의 뭐 90%가 또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기가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중류층과 상류층을 비교해 볼 때 자기가 이제 중류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 평균적인 중류층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내가 중류층이냐 하류층이냐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네이버를 뒤져봤습니다. 중류층의 기준이 어떤가 예전에 한번 뒤져봤어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현금이 10억 있어야 되고 예. 네. 한 달에 뭐 한 천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는 뭐 이런 뭐 소득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보면서 나 중류층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다 이제 내가 좀 조금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세상적인 기준에 돌아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하류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하류층도 이 땅에 잠시 하류층이지 죽고 나면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류층 아니라 최상류층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집을 예비해 주시고 지금 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 집을 지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거기다가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저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1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는 올라가는 걸 보면서요 1년 동안 정말 제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행을 가서 여행을 하는 것보다 여행 가기 전에 기다리고 준비할 때가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성전 건축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 너무 좋은데 또 막상 그곳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또 교회에 들어오겠지요. 그런 분들을 또 만나고 섬기고 또 이해하고 또 헤쳐나가려면 또 그날그날 또 얼마나 또 어려운 일들이 또 있겠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렇게 즐거움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아직 내 집이 얼만큼 지어졌는지 그 하늘나라 그따 어느 지점에 지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번 상상이라도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으로 그림으로라도 우리가 그려보면서 야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얼마만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셔봐요. 해보셔보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집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노숙자같이 집 없이 살 것 같아. 천국에 가면 진짜 집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사는 사람들 진짜 있대잖아요. 그냥 들판에 사는 사람들 있대. 근데 거기 천국이니까 물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상급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구원 받은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분은 63 빌딩보다 더 큰 집에 살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순교하신 분들은 전도하신 분보다는 오히려 상급이 작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상보다 전도의 상이 더 크다고 예전에 천국과 지옥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을 키우시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오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 이제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전도팀이 있을 거예요. 나가서 전도한 전도팀.
전도팀이 있는데 전도팀도 있고 또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 나가지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팀이나 전도팀이나 하나님 보실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나 또 전도가 잘 되고 준비된 영혼도 구원하게 해달라고 영혼구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상을 잘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지를 주고 선물을 주고 저희들은 마스크를 주고 있어요. 전도지 마스크를. 그래서 주고 있는데 전도팀들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바로바로 그냥 그물 던져가지고 물고기 확 잡아 올리듯이 낚시 던져가지고 쭈루룩 따라 올라오듯이 그렇게 전도가 잘 되어지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춤을 추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지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전도팀은 나가서 영혼을 건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주일날 새 가족이 등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가서 전도팀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는 새가족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주일이 되면 어디선가 들어와서 등록카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나가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만 해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전도팀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는데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뭐 말 잘한다고 그들이 오겠어요. 선물을 사준다고 그들이 오겠어요. 말 잘해서 선물 줘서는 한두 번 오는데 세 가족 한 네 주 나오면 안 나와요. 선물 받고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성실하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도 그냥 그 전도 시간에 성실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 신방하는 신방팀도 있잖아요. 신방을 했는데 좋은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신방 그러면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주의 일은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교회를 채워나가시고 해결해 가시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항상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나가서 전도만 하면 하여튼 새가족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를 그동안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성전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지금도 이제 부지런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막 전도를 막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 것을 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새가족 등록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일을 하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의 많은 열매들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육적인 가난함이 있어요. 돈 없는 게 가난한 거죠. 돈이 없는 게 가난한데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건 더 가난한 것 같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거지잖아요. 거린이고 영적으로 보면 소경이고 영적으로 보면 안진뱅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눈먼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입고 없고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소경이지 안진뱅이지 김어걸이지 벙어리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정말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이 굿뉴스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주님 나라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 시편 8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가난하고 궁핍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부자도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데 없으면 없어도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저 가난한 거 아시지요? 저 궁핍한 거 아시지요? 저 어려운 거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의 귀를 기울여 주님이 내 기도의 귀를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도 가난했는데 IMF 때 교회 개척하고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얼마를 줬냐면 토요일 날 만 원을 줬다니까요. 만 원. 토요일 날 만 원. 근데 그 만 원을 나 용돈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생활비라고 준 게 아니고 식사 반찬 사서 주일 식사 준비하라고 만 원을 줬어요.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사모인 제가 요리도 못하지만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성도들이 몇 명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가서 보는 거예요. 만 원 가지고. 그때 한 20명, 30명이 밥을 먹었어요. 주일날. 20명, 30명 밥을 먹는데 만 원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 시장에, 재래식 시장에 가는 거예요. 가면 돈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싼 데를 찾아다녀요. 저는 그걸 알아요. 돈 없는 그 상황을. 그래서 콩나물 천 원어치 사는데도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많이 주는데 찾아다녀야 돼. 많이 주는데. 그래서 채소가게도 시장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몇 군데를 가가지고 콩나물 천 원어치 주세요 사보고 천 원어치 주세요 사보고 천 원어치 주세요 사봐. 그래서 세 군데에서 가장 많이 주는 데를 내가 이제 콩나물 사는 집을 정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 가운데 있는 그 채소가게 그 집이 아직도 거기 있는데 제가 돈이 없을 때 그 집 가서 토요일에 콩나물 천 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는 이만큼을 좀 두 배로 주는 거예요. 콩나물을. 그래서 2천 원을 사면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천 원어치 콩나물을 사면 들통으로요. 한 들통을 끓이는 거예요. 주일날 콩나물국을. 그래서 2천 원어치를 사면 진짜 콩나물 이만큼을 줘서요. 주일날 콩나물국을 이만한 들통으로 하나를 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천 원은 콩나물을 사서 콩나물국을 제가 끓였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생선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게가 아니고 주차장, 남의 집 주차장 마당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생선 가게를 하는 아저씨가 제가 개척했을 때 그 아저씨, 저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은 생선 가게를 개업을 한 거예요. 남의 집 주차장에다가. 그래서 주차장에 그 세면에다가요 이렇게 나무판을 놓고 거기다 생선을 이렇게 놓고 팔아요. 파는데 다른 생선 다 제 눈엔 다 비싸요. 다 비싼데 이 아저씨가 제가 볼 때는 장사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 장사의 상술이지. 딱 거기를 개업을 했는데 동태요. 동태를 한 마리에 500원에 팔아놨어요. 그때 당시에. 동태를 아주 이렇게 큰 동태. 큰 어른 동태를 이제 500원씩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파는데 다른 데는 막 그게 한 1,000원, 1,500원 하는데 그 아저씨 이렇게 큰 동태를 500원에 팔아.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두 마리만 사도 두 마리만 사도 이렇게 조림을 해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태찌개 끓이고 콩나물 넣고 끓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항상 다른 거 못 사고 항상 그 동태를 꼭 사가지고 동태찌개나 이제 동태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오뎅 가게 가는 거예요. 우리 만만하잖아요. 오뎅 가게 애들 키울 때 오뎅 가게 가면 오뎅 한 2천 원어치 사면 이렇게 많이 볶으면 이만큼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의 그 단골 메뉴는 콩나물국 아니면 그 동태찌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뎅 볶음 그 다음에 감자 볶음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주일날 제가 이제 식사 봉사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청년회 때는 제가 반찬을 해주면 사모님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진짜 잘 먹었어요. 근데 장가를 가더니 남자 청년들 장가를 가더니 그때부터는 제가 해준 거 맛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내가 해준 게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직장 다니고 살만하니까 내가 해주는 게 이렇게 맛이 없는 거죠. 제가 어제 강화도에 사모 세미나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저는요, 결혼을 하는데 최고의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걱정. 그게 뭐였냐면 요리를 못하는 게 최고의 걱정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게 집에서 김치찌개 아니면 김치볶음. 항상 김치찌개 아니면 김치볶음. 그것만 먹고 살았잖아, 집에서.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하고 다른 거를 좀사 먹었어도. 그러니까 엄마한테 요리라는 것을 제가 잘본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배운 적이 없어서 시집을 가는데, 어머,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 목사님한테, 나 결혼하는데 너무 걱정이 있어요. 그때 뭐냐, 걱정이 뭐냐요. 그래서, 나는 요리를 하나도 할줄 몰라요. 이제 그랬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제가 그때 그거를 잊을 수가 없겠어요. 없죠.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내 취미가 요리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취미가 요리 진짜 잘해 요리를. 재료만 있으면 어제도 멸치 육수를 탁 해가지고 멸치 국수를 촥 저녁에 해주셔가지고 저녁에 멸치 국수를 또 맛있게 촥 먹고 하여튼 재료만 있으면 툭탁툭탁 해가지고 멸치 국수 탁 나오고 그게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밥만 하고 목사님이 음식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제 회사 출근하면 퇴근할 때 이제 되잖아요. 그럼 제가 재료만 오늘은 저녁에 닭도리탕이야. 닭이랑 양파랑 당근이랑 몇개몇개 이렇게 사놔 그래요. 그럼 시장 가가지고 닭한 마리, 당근 몇 개, 뭐 감자 몇 개, 뭐 대파 뭐 이게 사다가 재료를 이제 해놔요. 그리고 목사님이 퇴근해가지고 툭탁툭탁 해가지고 닭도리탕 탁 나오고. 해가지고 계란말이 촥 나오고 하면서 요리를 이렇게 쫙 해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진짜 못하는데 내가 장가를 가가지고 정말 놀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놀란 적이.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사골을 끓이려고 뼈를 이제 들통에 넣고서 사골을 끓이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 사골에다가 멸치를 막 넣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사골에다 멸치를 넣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도 다 담아주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았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의길을 가라 그래가지고 사모의길을 가는데 시장에서 이제 사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요리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한 주는 짜장하고 한 주는 카레를 하라는 거예요. 카레하고 짜장이 재료가 똑같아요. 내가 만드는 짜장 카레는 재료가 똑같아.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볶아놓고 짜장 부으면 짜장 되고. 카레 부으면 카레 되고 그래서 한 주는 짜장 한 주는 카레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속 이제 개척교회 할때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가난할 때요 겨울에 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장.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성전을 지하 40평 얻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40평 안에 방이 두개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서 사택을 6개월을 썼었어요. 6개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밖에서 방두 개짜리 전세를 이제 얻게 되었어요. 전세를 얻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장, 겨울 김장,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을 다 봐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뭐 좋은 집이었겠어요. 방두 개짜리, 오래된 집이었어요. 근데 다른 건 그래도 좋은데, 화장실이 계단 밑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계단 밑에. 그러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작았어요. 작고 변기통 있고 그냥 씻으면 다 이렇게 계단 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모나게.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는데 김장을 이제 우리 집에서 사택에서 김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김치를 씻게 되었어요. 그때 지금은 그냥 이게 시장 나가서 이제 배추를 보게 이렇게 시키잖아요. 시키는데 돈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사면 배추가 그때 한 포기에요. 한 2천 원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배추 막 대형 큰거한 2천 원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제 생각에 동네에서 2천 원짜리를 30포기를 사면 얼마예요? 6만 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배춧값이 우리에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등포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큰 영등포에 도매시장이. 그래서 목사님이랑 밤에 우리 배춧값 여기 비싸니까
영등포 도매시장에 가서 사자. 그래서 밤에, 껌껌한 밤에 봉고차를 이제 가지고 목사님이랑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이제 배추를 사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와, 이 트럭이 얼마나 큰지 진짜 집채만 어마어마한 그런 트럭들이 쫙 와 있어요. 그 안에 순천폭인지 수만폭인지 하여튼 이 트럭에 그냥 가득 쫙 실려 있는 거예요. 실려 있는데 그럼 그냥 한 군데 가서 사도 되잖아. 30폭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산다고 이 집 갔다가 견적내고 이 집 가서 견적내고 이 집 가서 견적을 내는 거예요. 이제 한 폭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뭐 이제 1900원입니다 1800원, 1700, 1600, 뭐 1500원입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일 싼 데가 그때 뭐 1500원이면 이제 여기가 이제 1500원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봤어. 우리가 저기서부터 다 거래하고 이제 이거를 싹 훑고 온 거 봤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 나는 이제 1500원에 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제일 싸다. 그래서 이제 사야 되잖아. 1500원에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 어디다 세웠어요? 이러면서 몇 포기 드릴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포기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들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주 그냥 다 그냥 깜놀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어이없어가지고 아주 희한한 표정들을 지으면서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30폭에 놀랬나 보다 뭐 이러면서 봉고차를 딱 대다가 30폭으로 딱 실어가지고 이제 김장을 담았어요. 첫 김장 IMF 때 첫 김장을 담는데 제가 김장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서 김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담는데 제가 김장을 할 줄 모르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사모님이 김장 담그는 거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한테 전화로 그래요. 나는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배추만 사서 소금을 뿌려서 절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배추 사다가 그거 사다가 이제 절여놨어요. 그랬더니 이파리는 다 죽었는데 이 두꺼운 부분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소금을 다 같이 쳤잖아요. 그랬더니 이쪽 두꺼운 부분 소금을 더 쳐가지고 푹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다시 또 그걸 다 해주셨어. 그랬더니 이제 다 뭐 채 썰고 막 김치를 담궜는데 내가 아 이런 거 못하겠고 배추 씻는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당신 목사님이랑 나는 그 화장실에서 배추 씻는 일을 이제 합시다. 그러고 이제 거기를 목사님이 들어간 거 목사님이 하겠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김치를 막 씻고 나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IMF 때 돈이 없어가지고 영등포 시장에서 배추 30포기 사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조그만 화장실에서 내가 배추 씻는 일을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셨는데 변기통이 여기 있는데 다라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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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한 포기로 똑 떨어뜨린 거예요. 4분의 1쪽을 똑 떨어뜨린 거예요. 배추 4분의 1 자른 거를 똑 떨어뜨렸는데 목사님이 뒤를 확 돌아봤더니 아무도 자기를 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봤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일하니까 안 보고 있어가지고 얼른 건져가지고 주여 예수의 피 하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면서 배추를 확 씻어가지고 거기에다 탁 그냥 섞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 마누라인 나한테 했으면 제가 김치를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들한테 나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 한 포기가 아까워가지고 그걸 건져서 섞었다는 얘기를 세월이 지나가지고 소화가 다 됐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가난하면은요.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알게 돼요. 내가 없이 살아보면 없는 사람의 마음이 그 상황이 이렇게 헤아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난도 허락하신 것도 가난할 때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사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김치를 이제 담았어요. 담고 돈만 원으로 시장 보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어제 사모 세미나에서 뭐 한 시간 설교하는데 뭐 뭔 얘기를 하겠나요? 뭔 얘기를? 저는 막 하루 종일 하라고 그래야지 설교가 되지. 뭐 설교 30분 해주세요. 뭐 설교 한 시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이것도 설교 온 건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서 그냥 속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오는데 한 번도 제가 준비해온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적이 없어요. 다 중간에 끝나고 하다 말다 끝나고 빼먹고 끝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설교 온 거가 이렇게 이게 한 건인데 누가 재밌다 그랬어요 지금.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야, 나는 저런 분을 너무 사랑해요. 예, 네,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난의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들한테 갔는데 이제 저는 요리를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요리라 요리가 취미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남편들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모님들의 모임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제가 나가게 됐는데 한 사모님이 한 시간인가 앉아있는데 집에 가야 된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사모님은 왜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밥 차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밥 차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지방에서 오셨거든요. 밥 차려줘야 된다,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난 속으로 왜 오셨냐? 그렇게 먼 데서 왜 오셨나? 내가 이랬다. 그때 서울에서 만나는데 안양인가 이런 데서 오셨어요. 근데 밥 차려줘야 된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이 차려드시면 안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 밥 차려준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알아서 해결하시거든요. 있어도 같이 먹고 없어도 혼자 알아서. 이런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여서 엄마 밥 차려주고 저희 목사님은 밥을 안 차려주면 밥을 안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 라면이라도 끓여드시면 되잖아. 라면도 안 드신대요. 쩔쩔 굶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인지 어디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경상도 남자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남편하고 안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밥 차려주려고 집에 뛰어가지 않는 상황이면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남편이 이렇게 해주고 또 애들도 잘 챙겨주고 이런 남편 막 여기 막 집사람이 막 끄덕끄덕하면서 좋아하시는데 저런 남편 만나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근데 못 만났더라도 할 수 없어.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물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겐 절대 이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혼한 분은 또 할 수 없는 거지만 알고는 우리가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제가 이제 부부 이제 남편하고 저도 이제 26부터 벌써 30년을 살았잖아요. 30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이해가 되고 더 많이 고맙고 이번에도 어떤 사모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제 이제 집에서 이제 그 국수 멸치국수 먹고 집에를 이렇게 교회를 기도하러 걸어가는데 목사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데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어떤 사모님은 남편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이 사모님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그래 이래야 되잖아요. 내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당신 고맙지. 당신 감사하지. 나 같은 남편하고 사는 거 진짜 감사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보면서 감사해요 그랬어요. 감사해요. 부부가 이게 서로 감사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게 또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할 때는 또 집에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또 가난과 궁핍을 겪었어요. 또 목회하면서 또 이제 목회가 좀 이루어질 때까지 또 돈이 없어서 또 가난하고 또 궁핍함이 또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나에게 내 삶에 그런 가난과 궁핍이 있었으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 보고 궁핍한 사람 보면 돕고 싶고 섬기는 마음을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 갖게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저는 누가 막 힘들다 어렵다 뭐 하면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막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지난달 이번 달에 제 통장에서 선교 예물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갔는데 이제 지금 바닥이 이제 통장이 지금 바닥이 보여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한테 야 엄마가 이러해가지고 그냥 성교원금으로 그냥 이거 많이 썼더니 통장이 지금 잔고가 바닥이 났다. 아들아 돈 좀 보내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또 이게 채워줬어요. 아 그런데 이번에 또 바닥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카톡을 보내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못 보냈는데 저도 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풍요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막 제가 간증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자랑도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쓸 때를 찾는지 몰라요. 쓸 때를. 근데 하나님이 항상 이 가난한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에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의 양과 크기가 얼마큼일지라도 그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 들어오는 물질 중에 거의 50대 50으로 50은 건축헌금으로 나가고 50은 지금 이제 선교헌금으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저에게 주신 소득을 이제 성전 건축으로 50%, 그 다음에 선교로 50%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이제 그런 재정의 어떤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또 다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잠언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셨는데 그냥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뜻인데 그렇다고 뭐 막 열심히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게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시편 41편의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따라하세요. 복이 있으며 우리가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이웃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대상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우리도 가난한 이웃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에 또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따라하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네 글자로 줄이면 생사복이잖아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살고 싶다 가난한 다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또 아프거나 어려울 때나 또 좋을 때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단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단마음.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단마음이 아니고 쓴마음으로 섬기면 이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죠. 교회도 하나님도 우리가 단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시사철 사계절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는데 사계절이 다 지나가도 1년 내내 나한테 한 번도 사모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달마다 시험 들어요. 달마다 때마다 그때만 되면 사모님 저 시험 들었어요. 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저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떨 때는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저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이 몇 분 있는데 그 시험 든 이유를 알려드리겠어요. 시험 든 이유를 그것도 세 가족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세 가족.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다 일어나서 집에 가고 화장실 가고 막 이렇게 식당 가고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사방 갑자기 동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내가 이분하고 이렇게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저쪽에서 인사를 하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족이 그래도 세 가족이니까 교회 사모님이라고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나 봐요. 나는 이쪽에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인사한 거 못 본 거죠. 아니 세 가족인데 내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겠어요. 아무려면. 근데 내가 인사를 안 받았다고 그분이 말해서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그분을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이 나한테 오시더니 사모님 지금 세 가족 누구누구가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막 매일 부흥에 나갈 텐데 나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주일날 얼굴 보는 것밖에 없는데 통화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시험에 들지? 뭐 이러잖아요. 어머 나는 그분을 대화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신방 간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시험에 들었을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사모님이 자기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 성도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안 좋아. 벌써 삐져 있어가지고 얼굴에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저쪽에 가서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진짜 심술이 막 돼가지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따라와. 그래서 계단에 이쪽에 서가지고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지난주에 나한테 인사했는데 제가 어머 인사를 하는 거 제대로 못 봐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막 사과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세 가족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겠어요. 아시면 됐어요. 아, 또 어떤 성도님이 왔는데 저한테 오더니 저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사모님 때문에 너무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머 저 때문에 왜 시험이세요? 저 때문에 시험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사모님께 인사했는데 사모님이 제 인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손은 이러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과했잖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받아도 막 시험에 드는 곳이 사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작은 몸짓, 작은 말 하나 이게요. 상대방에게는 시험이 되는 일들이 사실 있어. 오해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주님의 일을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영혼들이 필요한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셨어요.
좋은 소식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발도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못생긴 발이 있고. 근데 발도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면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어도 좀 연약한 그런 성도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고, 평화, 화평 이런 걸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또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저희 교회는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 부부들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이 치유와 회복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셨는데, 사모님, 저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일 은혜 받고 제일 좋은 이유가 있다 그러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게 뭔데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안 싸우고 사는 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먼저 섬기던 교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신대요. 근데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목사님 사모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교회 성도들이 사택에 찾아가가지고, 왜요? 성전에서 그 싸우 사택에서 싸우는 소리가 막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택에 가가지고 막두 분을 나누면서 싸우지 마시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성도들이 싸우면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 싸우지 말라고 매일 그 싸움 말리고 막 사모님 달래드리고 목사님 달래드리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누가 제일 많이 하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맨 앞에 앉아서 우리 교회에서 아멘 제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지요. 또 부부가, 아,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있죠. 싸울 일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화평하고 항상 웃으면서 살려고 그렇게 살죠. 부부간에는 사실 싸울 일이 없어요. 저희 부부는 부부간에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교회 교회 문제, 교회 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이거 설교 안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요 얘기를 우리 목사님 오늘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부부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꼭 우리 목사님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꼭.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그래.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고 나는 사모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게 있을 때꼭 우리 목사님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하면서, 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사님을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세워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또 주의 얘기를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살아야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이 어머 나도 저 집사님 부부처럼 화목하게 살지 살고 싶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허구한 날막 싸우면 성도들이 이제 어그러진 마음을 갖겠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집에서는 싸웠더라도 교회 와서는 안 싸운 것처럼 웃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집에서 싸웠다고 교회 와서도 픽픽 화내고 막 싸나움 떨면, 힘들어요. 근데 집에서 싸웠더라도 교회 오면 안 싸운 것처럼, 예. 집에서는 마음이 안 좋은데 교회 와서는 좋은 것처럼이라도 하면 마음이 좋아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지 믿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보통 남편들을 뭐, 마이 딸링, 뭐, 사랑하는 뭐, 자기 막 써놓잖아요. 저는 뭐라고 써놨냐면,
싱글벙글 이렇게 써놨어요. 전화가 울리면 우리 목사님 사진이 뜨면서 싱글벙글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그 집사님도 보잖아요. 아내 이제 부인한테 전화가 따르릉 와요. 보잖아 뭐라고 써있냐 여왕 막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저는 싱글벙글 이렇게 썼어요. 싱글벙글 썼는데 왜 제가 싱글벙글이라고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했냐면 목회를 하니까요. 참 마음 상하고 어렵고 그 참 웃음을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보면 또 아파야 되니까 울고 힘든 사람 보면 또 같이 힘들어야 되고 뭐 또 누가 뭐 또 속상하다 그러면 같이 속상해야 되고 주의를 해보니까 가정적으로는 항상 웃을 일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요 진짜 목회하기 전에는요 항상 해피였고 항상 스마일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는 김서방 웃는 모습이 너무 좋다. 어쩌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웃는지 나는 김서방 웃음이 너무 좋다. 뭐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웃는 분이었는데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별의별 이 사람들을 다 만나니까요. 교회 성격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개팍한 사람, 별의별 사람, 혈기 있는 사람, 뭐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다 보니까요. 저절로 얼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 보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회한다고 맨날 그렇게 힘든 성도도 보면서 맨날 이렇게 속상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 목사님이 싱글벙글 웃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싱글벙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강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면 싱글벙글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이고 왜 저러냐, 난 너 때문에 너무 괴롭다, 난 너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난 너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다, 너 때문에 눈물이 난다, 막 너무 속상하다 이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 나는 우리 강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막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목사님을 싱글벙글하게 해드립시다. 네. 너무 해피해요 지금. 네.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근래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오는데 내 목회의 절반은 우리 사모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근래 이렇게 좀 하셨어요. 집에서도 대화 중에 내 목회의 절반은 당신이 했지 이런 얘기를 집에서도 사실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사모가 되고 보니까 내 남편이 목회 일을 하는데 사모가 그거 안 하겠어요. 같이 하게 되죠. 어떨 때는 목사님보다 내가 일을 정말 더 많이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직분으로 상급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느냐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행위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모두 행한 것에 대해서는 다 상급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내가 50% 목회했겠어요? 강주 안디옥 교회는 이 대형 교회를 40년을 이끌어 가시니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겠어요? 사모님을 저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손을 내밀면서 사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격려의 박수. 네. 나는 작은 교회 하니까 그냥 작은 수고 했는데 여기 사모님이 이 대형 교회를 강주 한복판에서 이렇게 싸울 거 싸워가면서
아, 보통 분들 아니세요. 보통 분들. 여러분들이 대단한 목사님 사모님이라 주의 길 가시는 거예요. 주의 길 가시는데, 또 사모님의 많은 눈물에 그런 기도와, 또, 이 목사님의 어떤 그 못하시는 빈자리, 또 이런 자리를 다. 저는 오늘 이제 찬양할 때 들어왔는데, 난 처음 봤네요. 사모님이 막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 나 강주 안디옥교회 와서 처음 봤어요. 뭐 내가 앞에 앉아서 뒤를 안 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사모님이 일어나서 찬양을 했다 기쁜 것보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니까 사모님이 뭔가 기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도 않아야 되잖아.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근심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또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셨어요. 이 복음은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소식 있잖아요. 아기 나면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옹알이에요, 뭐 걸어 다녀요, 기어 다녀요. 얼마나 막 세상적으로도 그게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상만 받아와도 상 받았어요, 1등 했어요, 뭐 자랑하죠. 자랑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 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따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좋은 소식.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고 다음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전에 이제 오게 돼요. 오고 나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그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부모를 통한 상처, 뭐 형제들을 통한 어떤 상처, 또 인생 살아가면서 또 이웃을 통한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그런 상처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면 마음이 상해 있다 그러죠. 마음이 상해 있어요. 부모로부터 뭐 폭력이나 폭언이나 뭐술 취한 아버지, 또뭐 막말을 하는 어머니, 또 형제들도 막 이렇게 서로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형제들 속에서 만약에 컸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막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통해서도 막 상처들 있죠. 학교 다녔을 때 폭력이나 폭언을 당했다던가, 선생님한테 무시함이나 뭐 멸시함을 받았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상처들이 막 있어요. 저도 마음에 저도 이제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그 상처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등록금 1년 못 냈을 때 선생님이 출석부 탁 터치면서 너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나는 너같이 뻔뻔한 애를 하여튼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뻔뻔해 보여요? 안 뻔뻔해 보여요? 저 1년 동안 등록금 안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학교를 다니냐, 학교를 나오냐는 거예요. 나간 너 같은 애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내일부터 제발 학교 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윤리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상처받았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내일부터 학교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실제로 제가 학교를 안 나갔어요. 학교를 안 나가니까 일주일 후에 편지가 딱 왔는데 이제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소포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등기 같은 게. 딱 왔는데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열었더니 퇴학 통지서. 일주일 만에 퇴학 통지서가요. 탁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선생님들이 집에 심방도 하고 진짜 찾아와주고 전화해주고 왜 등록금 못 내냐고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렇게 해줬을 건데 그 시절에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내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죠.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잘 살면 내가 꼭 이 선생님 앞에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찾아왔다고 내가 딱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분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안 찾았어요. 네, 안 찾고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흘렀는데 그런 선생님 상처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은혜롭게 잘 이제 잘 하나님 은혜로 잘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형제들에게 상처가 있어요. 형제들에게 상처가 있었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우리가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사람의 감정으로서는 나를 인신매매 해버린 거 아니에요. 돈 주고 팔았으니까. 나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형제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수면제 뭐 해가지고 딱 그냥 해가지고 내가 눈 떴더니 일본이 어디 술집이야. 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면 나를 돈 받고 팔은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형제들이 용서가 되겠어요?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꼭 찾아가가지고 복수를 해야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복수를 해야지 막 내가 찾아가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결론을 보면은 형제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가서 형제들이 아버지 안 계시다고 우리를 버리면 너무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저도요 제 형제들에게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내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의 상함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치유를 해주시니까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말라고 했던 그 윤리 선생님도 그냥 용서가 되고 내가 자랄 때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나의 형제들도 내 안에서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상처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상처가 있어요. 저도 막 성도들을 통해서 저도 상처가 있고 성도들도 저를 통해서 또 상처가 있겠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있는데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는 다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 마음 상한 것을 어떤 사람은요 시험을 붙잡고 살아 안에 그냥 시험을 아주 부둥켜 안고 살아 시험을 끌어안고 사는 분도 있어요. 마음의 상함도 내 마음이 상한 거 속상한 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이 용서의 은혜까지 가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을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 마음의 상함을 이렇게 움켜쥐고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맺힌 막 온유월에 막 서리가 내린다. 우리나라 한이 있어요. 한. 그래서 다른 나라 이런 병이 없대.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합병.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합병이 있어요. 진짜 합병. 남편들 때문에 하도 속속고 살아가지고 합병이 있고 실제적으로 진짜 합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원에 가면 이렇게 화를 다스리는 걸 몰아주기도 하는데 이런 합병이 있고 막 마음이 상한 게 있어요. 있는데 주님의 보혈이 부어지면 싹 씻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합니다 해도 뒤돌아보면 또 생각나는데 그 용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면 용서가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용서하면 또 생각나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용서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시편 38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신대요. 가까이. 그러니 억울한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눌린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냥 우세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통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눈물이요 참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고 우리 아픔을 씻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또 회개하고 애통할 부분은 애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들을 통회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25장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이 사람은 마음이 상해서 지금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가가지고 랄랄랄랄랄랄라 막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막 지금 속상해서 괴로워 죽겠는데 내 앞에 와가지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러고 있으면 이 마음에 상한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대화하는데요. 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추운 날에 옷 벗은 뭐예요? 벌거벗는 수치, 부끄러움이잖아요. 또 뭐라 그러시냐면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소다 위에 식초 제가 아까 찾았어요. 네이버에 소다와 식초의 이 관계를 제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소다는 알칼리성이고 이 식초는 산성이래요. 그래가지고 식초하고 소다하고는 이게 안 맞아. 붙어있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에다가 사람들이 막 식초를 부어가지고 막 청소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게 나왔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벌써 다 하시고 어쩌면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아니 그 시절에 식초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야 우리 하나님은 그 시절에도 소다가 있었나 보다. 와 그때도 식초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너무 오묘하고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으면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손잡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이 울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니까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 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억해놨다가 내일 낮 시간에 그 다음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괜히 설교 온 거 들고 와가지고 빨리빨리 하느라고 아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천천히 하니까 참 생각나는 은혜도 많고 깨달아지는 은혜도 많고 이렇게 그냥 천천히 나가니까 이것도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네, 감사드립니다. 헌금 예물 여기로 올려주시고요. 제가 기도 사역하고 오늘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손이 가야 될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셔야 돼요. 제가 팔이 닿는 곳에 좀 흩어지셔서
앉아주셔야지 제가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 부어졌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지. 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도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아름다운 발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같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요. 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라 그러죠. 주님이 잔치집보다 너희가 초상집 가라 그랬는데 실제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전도가 더 잘 된다는 거 아시죠? 초상집에 가면 전도가 더 잘 돼요. 왜요?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나도 곧 죽을 수 있구나. 나도 곧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런 가족들처럼 곧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요. 초상집에 가면 전도가 진짜 잘 돼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 예전에 초상집에 가면 초상집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족들에게 안 믿는 분 손 들으세요. 그럼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영적기도 시켰어요. 복음 전하고 성경책에 손 얹고 영적기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초상집에 가면 꼭 복음 전하고 영적기도 시켰어요. 왜요? 가족들을 아는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을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 전하고 영적기도 시켰어요. 하루는 양쪽에 초상이 나가지고 목사님 이쪽으로 가고 나는 저 지방으로 간 적이 있어요. 동시에 초상이 나가지고 제가 저 지방 멀리 갔는 진중과 멀리 갔는데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초상집에 가가지고 장례 예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여자분 한 분 성도만 초신자였어요. 이분만 믿고 가도 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초상집에 가가지고요 제가 복음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복음 전하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뭔 얘기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지만 막 울었어요. 울더니 성경책을 손 얹고 영접기도 합시다 했더니 가족들이요 다 모여들어가지고 손을 다 포개가지고 얹어가지고 영접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할까 이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가장 충격이 제일 크다라는 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배우자 사망이 가장 큰 인생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제 있어요.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안수 기도를 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이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고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